나 보이나? 보여요? 네. 오. 안녕하세요, 헛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헛밥이 엄청난 걸 가지고 왔는데, 저파에게 바주카포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이거. 와. 이게 두 개가 아니고 두 개 더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개의 엄청 크고 긴 파이프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말로미. 아, 오늘 밖에 나오면 이 미세먼지가 오늘 좀 날씨가 그래도 좀 좋네. 평소에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앞에가 뿌옇고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 이 마스크. 그래서 이 마스크가 진짜 미세먼지를 차단시켜주는지 아닌지 오늘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또 이거 보니까 이 마스크도 보면 이 KF2 적힌 게 이 차단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게 없어. KF가 안 적혀 있는 마스크예요. 뭐 차이가 있나? 오, 약간 재질이 좀 다르네. 이거 약간 진짜 뭔가 차단시켜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미세먼지 말고 그냥 먼지를 차단시켜주면서, 만약에 마스크 하고 있다가 내가 기침을 한다 이러면 상대방한테 이제 피해가 안 가게끔 그렇게 해주는 마스크인 것 같은데. 그럼 이 마스크. 자, 그리고 마스크까지. 자, 여기 보면은 식약처 허가 제품 KF94 적혀 있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KF이 등급이 있더라고. 이렇게 낮은 숫자부터 시작해서 다 해서 99까지 있는데, 솔직히 99는 거의 종이 수준이어가지고 마스크를 착용하면 숨을 잘 못 쉰대요, 일상에서는. 그래도 한 94 정도 되면은 아, 문제없이 다 이거 차단을 시켜줄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그냥 마스크 쓰고 밖에 나가서 미세먼지가 있나 없나 이렇게 그러진 못하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입자가 비슷한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이것은 바로 토너 가루입니다. 이게 엄청 작은 가루예요. 엄청나요, 엄청나. 이 가루를 이 가 한쪽에 이렇게 놔두고, 여기 중간에 마스크를 딱 놔두고, 여기서 이제 바람을 쫙 불 거예요. 그러면 이 토너 가루가 다다닥 하면서 과연 마스크를 통과하고 가느냐 안 가느냐 지금부터 확인해 봅시다. 자, 하나, 둘, 셋, 넷. 이거 자르기만 했는데, 아니, 먼지가. 근데 이런 먼지들 괜찮아. 이게 오히려 좋아요. 어차피 허팝이 이제부터 토너 가루 넣을 거라서 이런 먼지 있는 거 아주 좋습니다. 자, 먼지 엄청 많이 보이죠? 미세먼지 이것보다 훨씬 작을 거야. 자, 그럼 마스크 종류별로. 자, 이거는 수술할 때 쓴다는 일반 마스크. 이거는 건강용 마스크. 이것도 약간 미세먼지 마스크 같긴 한데 KF가 안 적혀 있는 거고, 이거는 KF94 마스크. 이쪽이 바깥쪽, 이쪽이 안쪽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해서 여기 테이프로 붙여볼게요. 원천 봉쇄 이렇게 했는데, 이거 진짜 이거 다 통과가 되려나? 다음으로 건강 마스크. 이거는 미세먼지 기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마스크마다 미세먼지를 차단시켜주는 마스크가 있고 아닌 것도 있다고 하던데 한번 해봅시다. 다음으로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를 시켜주는 마스크인데, KF 인증은 안 된 마스크예요. 그래서 아마 미세먼지가 차단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면 알겠지? 자, 마지막으로 KF94 마스크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왠지 다 차단을 해줄 것 같은데, 근데 또 모르지. 이게 오히려 역으로 이게 제일 차단을 못할지도 모르죠. 해봐야 아는 거지, 자, 그래서 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 이거 떨린다. 이거 조심해야 돼. 와, 깜짝이야. 와, 입에서 나오는 이 바람으로 이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미세하냐면, 잘 보세요. 막 연기가 날아가요. 자, 1번 주자입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마스크입니다. 진짜 일반 마스크. 싸고, 양 많고, 이런 마스크 있잖아요. 자, 갑니다. 두 가지고. 셋, 넷, 원, 간다! 자, 다시 가보자. 가자. 잠시만, 뭐야 이거? 이게 아마 이 테이프 사이에 틈으로 다 나와가지고 여기 쌓였나봐요. 이게 이 정도로 테이프를 뚫고 나올 정도로 미세하네. 테이프를 좀 더 감아줘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마스크 간다! 자, 세 번째 가자!
끝났습니다.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이거 다 달라갔어. 여기 보면은 100% 막아낸 마스크는 없네요. 자, 이거 이제 뜯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이거 50장에 4,5천원 한다는 진짜 양으로 승부하는 마스크인데 의외로 이게 엄청 깨끗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앞에 보면은 엄청 더러운데 뒤에는 그나마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걸 통과해서 여기가 사람 입인 거죠. 거의 다 막아냈어요. 약간 이제 좀 더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정말 양호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100% 막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은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내가 호흡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들어오는 그 구멍은 또 있어야 내가 밖에 공기도 들이마신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 지금은 이거는 이제 저 송풍기로 엄청난 파워를 쏟아냈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에서는 이렇게 미세먼지가 나한테 바람은 불어오면서 이렇게 공격하진 않잖아. 맞죠? 자, 어쨌든 요 정도고. 자, 두 번째. 이거는 건강 생활 마스크인데 자, 앞에 이렇게 더럽죠. 근데 뒤에도 보면은 더럽습니다. 다 통과했네. 자, 여기도 보면은 이게 사람 입속인데 이렇게 다 들어갔어요. 이게 미세먼지가 큰일 나 큰일 나. 자, 그리고 세 번째도 보면은 이거는 KF 인증은 안 했는데 이게 그래도 3중 필터 마스크라고 해서 바깥 더러운 공기를 다 잡아낸다고 했는데 이 밖에는 이렇죠. 근데 안에도 더럽습니다. 미세먼지가 다 들어왔네. 자, 그리고 이게 사람 입속인데 더럽죠. 아, 이거 큰일 나 큰일 나. 자, 그럼 이제 대망의 마지막 KF90 몇이었지? 94! 자, 가봅시다. 자, 요거는 일단 밖에, 아, 더럽죠? 더러운 게 당연한 거지? 자, 근데, 잠시만. 앞에 거에 비하면은 바깥도 좀 덜 더러워요. 아마 이게 만져보니까 좀 두께가 있는데 이 사이에 이제 많이 끼었나 보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안에가 확실히 덜 더럽죠. 차이 나죠. 마스크가 같은 게 아니야. 다르네. 자, 그리고 여기 사람 입속 깨끗하죠? 조금은 있을 수밖에 없지. 사람도 숨을 쉬어야 되니까. 이렇습니다. 오. 자, 오늘 허팝이 이 미세먼지와 크기가 비슷하다는 이 토너 가루 가지고 했는데 장난 아니야. 자, 이제 허팝 연구소는 빨리 공기 청정을 시켜야 되니까 창문을 열고 환기를 좀 시켜야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자, 한번 결론을 내려볼게요. 그래서 자, 이거 건강 마스크, 3중 먼지 마스크 이런 걸 했는데도 엄청 더러워. 이렇게 먼지를 다 잡아냈는데도 다 들어갔어. 그래서 사람 입속에 이렇게 다 쌓였어. 이거는 이제 인증받은 건데 KF94인데 이렇게 다 막아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더러운데 이 안에는 이제 덜 더럽죠. 그리고 사람 입속은 이렇게 깨끗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이거는 미세먼지 효과가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작업용으로 산 건데 이게 대박인 게 보세요. 더럽죠? 안에도 더럽죠? 근데 사람 입속은 완전 깨끗해. 이게 KF 인증 거의 비슷하죠? 맞죠? 허팝 이거 살 때 몇천 원 안 줬거든요. 50장 들었는데 장당 100원도 안 하는데 요새 그 장당 몇천 원씩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이제 언론에 미세먼지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 마스크들의 가격이 그래도 어쨌든 오늘 실험해보니까 이 마스크도 그냥 마스크는 이렇게 입속에 다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미세먼지가 많을 때 유황의 마스크 쓰는 거 좀 이제 미세먼지에 특화된 이런 마스크 써가지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허팝 영상 보러 갑시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맑은 공기 마시러 갑시다. 어디로 가야지 맑은 공기가 있을까?